인도네시아 저택. 저택 나오면 좀 위험한데. 누나 방에 모여서 잠을 자게 되는데 뭐 걱정과는 다르게 그 중정 창문 쪽에서도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. 나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눈 감아도 앞에 아른아른 거리는 그 느낌 있죠, 아시죠? 있죠. 감은 두 눈앞에 뭔가 계속 아른아른 거리더래요. 그래서 승철 씨가 살짝 눈을 떴는데 까만 게 뭔가 새까만 게 무언가가 보이더래요.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. 근데 이게 나무 그림자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사람 그림자였던 거예요. 거기 사람이세요? 그 순간 창문에 따다다다다 하고 붙는 거예요. 여기 여러분이서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또? 막 이렇게 달라붙어서는 새하얀 눈을 그 승철 씨의 가족을 쳐다보는 거죠. 그리고 이 곧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그 검은 형체들이 서서히 잘 보이기 시작했는데요. 승철 씨는 그걸 보고는 몸이 싹 굳어버려요. 이 그 모습은 살이 녹아서 눌러붙다 못해 뚝뚝 흘러내리던 모습이었대요. 큼지막한 손이 척 하고 붙고 또 이 작은 손이 또 척 하고 그러면서 되게 기괴한 소리를 내더라. 너무 겁이 나서 소리도 못 내고 이제 손으로 입만 꾹 막고 마르시 눈물을 엄청 흘렸대요. 근데 그때 딱 그 순간에 승철 씨랑 누나를 확 낚아채가지고 그 방을 뛰쳐나온 거예요. 어머니잖아. 네. 어머니 바꾸라. 어머니랑 아이고, 아이고. 누나도 그 창문 형태를 같이 본 거예요. 뭐야. 와, 이거 꿈이 아니야, 이거는. 오, 그래서 어머니가 그 누나랑 승재 씨를 데리고 그 방을 탈출을 해서 다 같이 끌어안고 방을 지샜대요. 와. 그 일을 겪은 이상 그 집에 다신 살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, 쉽지 않지. 이사 가야지. 네. 이사 가기로 판단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헬퍼 아주머니 가족들 있는 쪽으로 막 뛰어오시더래요. 왜 그러시냐? 무슨 일 있으시냐? 그러니까 헬퍼 아주머니가 그 이웃집에 사는 헬퍼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비밀이 있네. 알고 보니까 이 저택에 사연이 있었으니까 궁금하다. 50여 년 전에 이 저택에 일본인 가족 넷이 살았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얼마 뒤에 원인 모를 화재로 그 일본인 가족 전부가 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시신들을 수습해서 땅에 묻어다 줬고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? 설마 중정하는? 네, 중정? 거기가 바로 중정. 어떡해. 그 가족들 소견이 나오네. 누나 방 창문으로 보이던 그 중정. 와. 어떻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.